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신발 도도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물가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검색을 해야 되겠지요. 어, 이게 20초에 03짜리 9% 해서 1억 2천이군요. 5%짜리가 5,800. 그리고 이제 경쟁 상대자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, 경쟁 상대자들이 많은데? 그렇다면은 욕심 내지 말고 5% 정도짜리를 사서 9%짜리를 해서 팔죠. 그게 낫겠다. 5천 이상은 받으니까. 그러면은 여기서 5%짜리를 사죠. 아이고, 5%짜리가 1,500만. 아, 5에 20짜리. 아, 그거 누가 사갔냐? 아닌가? 6에 20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. 어? 아, 그렇습니까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6에 20짜리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사고요. 자, 수령을 하고요. 그대로 갖고 있던 신발을, 아, 130 제가 필요했구나. 130, 130. 신발을 하나. 그렇죠, 그렇죠. 신발을 하나 사서. 대세는 100%작 아니겠습니까? 역시 방어구는 주운 저력 100%작이지요. 인정합니다, 인정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작값이 얼마나 드냐, 이런 게 중요한 건데. 잠재 2%에 1%. 신발의 에픽 9%의 가격은 750만원입니다. 그렇지요? 그럼 올리는데 돈이 들었다 쳐.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이제 팔아야 되지. 레이븐 온 체이스. 경쟁자. 얘한테 질 것 같은데? 6에 20에 9%. 얘는 못 이길 거. 그럼 노자값이 4,500에 1,000만원 들어가고, 5,500에다가 6,000에다가 6,000, 7,000, 8,000. 아, 그래도 본전 측이 한 1,000만원, 2,000만원 남기려면 8,000, 2,000 팔려면 8,000원 나와야겠는데요. 6에 20초. 아, 오케이, 오케이. 8,000으로 팔면은 팔릴 것 같습니다. 2,000만원 정도 남기던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.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